사실은 콘티 누가 여기 잤니? 패션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. 벨트 못 묶었어요 지금. 진짜 묶어줘 좀. 이리 와 이제. 뭐 2분인데 뭘 가려. 빨리 묶어 빨리 묶어. 내려가잖아 지금. 언니 지금 살이 빠져가지고 내가 진짜 오늘 끝나면 이제 이빨 먹을 거예요. 여러분 아까 잠깐 나와주신 우리 지웅씨 근데 어떻게 된 게 다 알 것 같아. 나 누군지 다 알겠어요. 아 사실은 뭐 인터파크 있다는 데 올리지도 않았습니다. 그냥 다 아시는 분들이 우리 숙행이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내주신 거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. 어떻게 좀 즐거우신가요? 네! 요즘 되면 이제 제 노래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나요? 사실은 와 어떻게 노래 하나 있는 애가 지가 단독 콘서트를 한다고. 저 혼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요. 보셨다시피 우리 히든싱어팀, 트로트엑스팀, 모든 저를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의 우리 숙행걸스까지 그리고 그 외에 스태프진들이 함께 해주신 무대 같습니다. 제 히트곡은 아니고요. 타이틀곡 영순이 곧 신곡 나옵니다. 제가 오늘 진 신세는요 제 신곡 발표회 때 여러분들 그냥 그때는 그냥 초대할게요. 많이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제 노래 영순이 다들 아시죠? 네. 자 한번 해볼까요? 영영영 사랑해 영순이. 어 나 진짜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. 아 왜? 왜냐면 맨날 진짜 저 행사 많이 다녔거든요. 근데 가면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딱 이러고 계세요. 올라와가지고 완전 열심히 불러. 그럼 이제 그때서야 승진씨 사진 찍어주세요 막 이래. 이제 인터넷 막 검색해보고 어쨌든 열심히 하는 애구나 이러면서. 근데 지금은 내가 딱 뭐라고 다시 한번 할게요. 시작! 영영영 사랑해 영순이. 아 이래서 가수를 하는구나.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네 내가 진짜. 오늘 뭐 수익금이 안 나오더라도 제가 행사 열심히 뛰어서 그 초록우산 거기 입금하겠습니다. 네네 알겠습니다. 바로 이어서 제 노래 영순이 들려드릴게요.